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데요.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상가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가 투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신도시 같은 데 이제 지어진 새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상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새 상가는 이제 보통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어지고 나면 조감도랑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했던 것들 보면, 봤던 사례들을 보면, 하남시의 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1층 상가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임대차를 못하는 그런 상가들도 있었고, 또 이제 강동구에 한 상가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담이 지어져서 아예 상가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밖에서 그렇게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특별한 하자가 없더라도 아직 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높으니까 임대료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상권은 또 별로 안 좋으니까 계속 공실이 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상가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상가에 투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 조합원은 보통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상가를 좀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가 분양 받을 때 좀 가치가 없는 상가를 배정받거나 심한 경우에 아예 상가 배정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좀 선택지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시장 정비 사업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장 정비 사업이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요. 시장 정비 사업은 사실 노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죠. 근데 이제 시장 정비 사업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전통시장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이제 특별히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시장 정비 사업에는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동의율 요건이 낮아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좀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이제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정비 사업은 60%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500%까지 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 이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을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부분 영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동의율을 완화한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시장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으로 좀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 분들에게 취득세가 4.6%로 고정이 돼 있고요. 종부세나 양도세도 중과가 안 되겠죠. 이게 당연히 상가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사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뭐 중과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 부분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사실 청약을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 정비 사업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상가를 분양받는 거에 더해서 보통은 이제 시장 재건축이 되게 되면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추가로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또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권리가액 순서에 따라서 뭐 주택 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상가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정비 사업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제 남서울 종합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81년도 7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여기가 지금은 지하 3층,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대지역 초역세권이고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총 상가 숫자는 지금 245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용적률이 지금 300%인데 여기 399.98%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상가 분양 외에도 90세대의 아파트가 추가로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어지게 되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상가고요. 5층에는 이제 기부채납으로 공공도서관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층까지는 다 아파트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세대 아파트 분양이 지금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분양 기준이 나오진 않았는데 권리가의 순서로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의 90등까지는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1층 상가는 거의 3.3제곱미터당 평당 3억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2억대, 3층은 1억대, 그리고 지하는 한 1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지하 상가나 이렇게 너무 권리가액이 작은 상가를 산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 배정은 당연히 어렵고 상가 배정도 좀 위치나 평형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직 이제 추정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추가 분담금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거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든다는 메리트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있는데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남서울 종합시장은 5구형으로 대부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20평형대 그 시세를 보면 한 25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추가 분담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비교를 좀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을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주변에도 성공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치 클래시아라고 이미 시장 재건축돼서 분양까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는 없고 다 오피스텔로 그리고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는데 이제 향후에 또 주변에 청실 상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가들도 좀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남서울 종합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라있다라고 하면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청실 상가나 이런 쪽을 좀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다만 이제 좀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상권이 여기는 좋아서 어쨌든 상가로 임대 수익을 좀 얻으시다가 나중에 시장 재건축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좋은 투자처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매물을 좀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상가 투자는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